나라들이. 여기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. 왜 그래? 괜찮아? 아니, 회의 때 너무 과장님이 꼬치꼬치 캐물어서 진짜 진땀 났어. 아, 그만 내가 잘 알지. 너가 나 꼬치꼬치 캐물을 때 진짜 힘들거든. 어머, 해봐. 꼬치꼬치 한번 물어봐. 그게 아니고. 흔히 낱낱이 따지고 캐어물을 때 꼬치꼬치라는 부사를 쓰는데요. 그럼 꼬치꼬치는 어디서 온 말일까요? 같이 알아보시죠. 출발! 우리말 여행! 꼬치꼬치는 꼬챙이를 뜻하는 꼬치가 중첩된 말인데 꼬챙이의 특성으로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. 꼬챙이는 무엇보다 길고 뾰족한 게 특징이죠. 꼬치꼬치 말라갔다 해서 꼬치꼬치는 몸이 몹시 여위고 마른 모양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꼬챙이는 날카로운 특징도 있죠. 꼬치꼬치 묻다 해서 꼬치꼬치는 낱낱이 따지고 캐어묻는 모양을 뜻하는데요.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두 개의 꼬치꼬치가 별개로 올라와 있습니다.